이게 그 저기 저 뭐죠? 상주 뭐죠? 그 그 그거 톤 같아 그 상주 뭐였죠? 상주 모심기? 상주 모심기 소리? 상주 그 톤 같아 그 키가 아 그 저기 남도민요는 다 저기 미 따라 띠리 띠디디 띠디디 다를 다 그게 다 그 음계라 그렇게 가는 거야. 다 비슷해. 아세 거기 보면은 그 상주에서 모시게 나오는 그 상주 함창 공갈 모세 연밥 나는 저크나 섬겨주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것도 한 번인가 갔어요. 네, 좋습니다. 명곡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 노래하고 그럴 수도 있어. 음계가 음계가 다 똑같으니까. 아, 남도 민요는 비슷비슷해다.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청사는 나를 보고 배워드릴게. 이거 배울 거예요. 잡아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거니 탐욕도 벗어놓고 성댐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허네 아이고 대구 허허다그 성화가 났네 해.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거 이 노래 아시죠? 나홍선사 개송시예요. 개송시니까. 새로운 발견이 이태백이 시에 그 신라 동백 얘기가 나와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이태백이 시에 신라 동백 얘기가 어떻게 나오면 동백 중에서는 신라 동백이 제일 이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발견이 난 거예요. 동백이 우리 동백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동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이 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나라 때 그게 7세기 때 이게 7세기. 그러니까 우리 동백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보니까 사운드가 제법 괜찮아. 좋아, 우리 그래서 배우는 거야. 배울만 해서 배워. 재밌어요. 뭐죠 지금? 독수리 오영재야. 국악계를 지켜줄 거야. 5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야죠. 가. 청사는 나를 보고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고네 살라하네 살라하네 허네 창공은 나를 보고 시작
성공은 나를 보고 그러지 티 없이 살라 헌네 티 없이 살라 헌네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물같이 바라 바람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살다가 가라 허네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그죠. 티 없이 살라 허네 티 없이 살라 허네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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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놓고 다 그냥 막 끌고 올라가고 끌고 내려오고 이러죠. 깨끗하게 하지를 않고 구질구질하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우리 현대 장법이라면 구질구질하게 벗어놓고 시작. 벗어놓고 그렇죠. 구질구질하게 해야 됩니다. 성댐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그렇지 물같이시작 물같이 그렇지 바람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살다가 그것도 다가 이렇게 살다가 전부 구질구질하게 해야 돼요. 살다가 시작. 살다가 가라허네 가라허네 그죠? 아이고 하면서 고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아이고 대고 대고 허허허허 나 성화가 나네 해 성화가 나네 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살라거네 장군은 나를 보고 하이 틀림없이 살라거네 잘한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바람 살다가 가라오네 아이고 대고 허허다가 성화가 나네 해 성화가 나네 해 바람같이를 잘 안 되니까 불같이 시작 불같이 그러지 바람 바람
하면 돼. 바람 같이 살다가 겁나게 잘 들어줬어요. 이거 한번 청사는 나를 보고 되든 안 되든 한번 쭉 끼워볼까? 예. 그래 다음 주에 한번 더 짚고 가더라도 오늘 이 한번 자 그럼 한번 쭉 구슬을 끼워봅시다. 청사는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범은 나를 보고 틀림없이 살라고네 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까지. 공수. 예. 대. 수고하셨습니다. 멋져버렸을까? 멋져버렸을까? 사운드가 딱 통일되니까 좋네. 사운드가 남성 사운드가 좋아.